이어서 함께 보실 영상은 앞서 보신 블랙박스 장착 전에 배선 작업 준비에 대한 부분과 이어서 실제 장착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본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V100이라는 2채널 블랙박스고요. 자, 배선은 보시는 것처럼 테이핑을 해서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물론 블랙박스의 배선을 굳이 테이핑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블랙박스를 장착을 할 때 깔끔하게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배선 자체에 테이핑을 해줬을 때 보다 깔끔하게 배선을 정리를 할 수가 있으며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배선이 따로 너덜너덜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선은 이렇게 천연 지붕에 앞유리의 상단부를 타고 배선을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각도를 조절을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 블랙박스의 장착 위치는 룸미러를 기준으로 룸미러가 정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블랙박스의 거치대를 정 가운데에 부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센서가 크게 달려있는 쉐보레나 르노 삼성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중심으로 우측이나 좌측으로 약 20cm 범위 이내에서 장착을 가급적 하시는 것이 블랙박스의 화각인 140도를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반경 20cm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다소 영상 자체가 왜곡이 되거나 촬영되는 부분이 일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센터에 장착을 하시고요. 블랙박스의 렌즈가 최근에는 우측이나 좌측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하더라도 굳이 렌즈부를 센터에 맞출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거치대를 센터에 맞춰서 장착을 하셔도 크게 무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의 배선은 보시는 것처럼 A필러를 타고 전원 배선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전원 배선은 A필러의 앞쪽을 보시면 차량의 순정 배선이 차량의 앞쪽 배선을 앞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배선을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배선을 어느 정도 밀어 놓고 조금 어렵지만 자, 운전석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서 배선을 당기게 되면 이렇게 배선이 뒤쪽으로 깔끔하게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서 배선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만 제네시스라든지 뭐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배선을 이렇게 정리하기엔 차량의 커버가 아랫부분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측면을 통해서 배선을 내려서 정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블랙박스의 후방 카메라의 배선은 보시는 것처럼 A필러와 B필러를 타고 지붕 내장재를 타고 지나가서 이 사이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앞서 보셨던 영상에서와 같이 철사를 미리 준비해 놓고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배선을 이렇게 꽂아준 다음에 조심스럽게 밀어넣습니다. 밀어놓고 트렁크로 가서 이 철사를 조심스럽게 당겨주면 보시는 것처럼 블랙박스의 후방 카메라 배선이 깔끔하게 빠져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최대한 배선을 당겨주고요. 자, 이렇게 배선을 당겨주면 어느 정도 배선이 알아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약간 지붕 내장재를 벌리고 보시는 것처럼 에어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에어백 뒤쪽으로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배선을 깔끔하게 밀어 넣어 주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배선이 흘러내리거나 떨어질 일이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차후에라도 운전석이나 운전석 뒤쪽에 이런 고무 몰딩을 빼더라도 배선이 툭툭 떨어지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깔끔하게 시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빼낸 블랙박스의 후방 카메라 배선은 미리 빼놓은 트렁크 고무 몰딩을 통해서 다시 올려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배선의 앞부분을, 배선의 앞부분을 지붕을 살짝 벌리고 여기 홈으로 빼주시면 배선이 이렇게 빠져나오고요. 필요한 배선 길이만큼만 이렇게 빼내셔서 미리 준비해놓은 철사에 조심스럽게 꽂아주고 이 철사를 다시 당겨주시면 배선을 깔끔하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리해서 당기게 되면 이 고무 배선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고무 몰딩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다 싶은 생각이 들게 되면 WD나 윤활유 같은 걸 미리 뿌려주시고 당겨주시면 원활하게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차량은 신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바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윤활성이 들어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쉽게 배선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랙박스 배선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고무 몰딩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보호 작업 없이도 배선이 보호가 되고요. 차량의 구조에서 보시면 순정 배선이 들어가는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블랙박스에 후방 카메라의 배선을 밀어넣고 당기면 자 이렇게 충분히 빠져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배선은 가급적이면 차량의 내부로 넣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뽑게 되면 이렇게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에 제대로 연결이 되도록 꽂아주고 이 배선이 살짝 눌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원래 커버를 조금 가공을 해주시면 배선이 눌리지 않기 때문에 오작동을 막을 수가 있지만 배선이 그렇게 크게 눌리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요런데 테이핑을 해주시거나 고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걸 덧대서 배선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좀 해주시면 더욱 안정적으로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선을 연결을 해주시고 이렇게 커버를 완전히 덮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블랙박스에 후방 카메라 배선 정리 작업이 모두 다 끝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투싼 IX는 배선이 눌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작업을 하셔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길게 남아있는 배선은 아무렇게나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배선 자체를 말아서 정리를 하시고 잘 테이핑을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두도록 하고요. 블랙박스의 전원 케이블도 보시는 것처럼 차량의 원래 어셈블리 케이블 자체가 이렇게 A필러를 타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 A필러의 타이를 이용을 하시거나 전기 테이블을 이용을 하셔서 이 어셈블리 케이블을 따라서 배선을 정리를 하시면 블랙박스를 장착을 했다고 해서 배선 때문에 노이즈가 생기거나 잡소음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타이를 사용을 하실 때는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느슨하게 이 전원 배선이 순정 배선에 고정이 된다라는 정도의 느낌으로만 타이트하지 않게 당겨주시고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제가 작업을 할 때는 전기 테이블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합니다. 전기 테이블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그 제품의 오류나 오작동은 배선의 문제거나 배선 작업의 문제로 인해서 오류가 생기는 거지 제품 자체의 오류는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제품이 많이 판매가 되면 오류가 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블랙박스를 작업을 했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배선을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SUV 차량에 2채널 블랙박스를 장착을 하실 때 배선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작업을 하면 보다 깔끔하게 작업이 가능한지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